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흐야 시나르를 제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나르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설계해 이스라엘군 제거 대상 1호로 꼽혀왔던 인물로 이번 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에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무혐의 결과와 명태균 씨 관련 의혹까지 포함하는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어 용산경찰서에서도 경찰이 압수물을 빼돌리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전국의 모든 경찰서를 대상으로 압수물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대전에서 음주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도돼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제주에서는 그물에 걸린 멸종위기종 붉은바다 거북이 구조됐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찬바람과 함께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밤사이 들어온 국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음악 축제장을 기습 공격하고 민간인들을 납치하며 중동 지역에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이스라엘이 오늘 새벽 이 기습 공격을 계획했던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주진희 기자입니다. 잔해 속에 있던 한 남성의 시신을 이스라엘군이 둘러싸고 이곳저곳 살펴봅니다. 지문과 DNA, 치아 등을 비교한 결과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시나르로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작전 도중 하마스 대원 3명을 제거했는데 그중 한 명이 시나르였던 겁니다. He seen our hide in the compound where our forces were operating. We did not know he's there. He seen our was shot in his hand from the he's seen here in his last moment through wood into the drone. 시나르의 제거가 가자 전쟁의 중대한 분수령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전망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스라엘의 제거 1순위가 사라진 만큼 휴전과 인질 석방이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많지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without any kind of obvious leader for Hamas that you could see chaos and you could see risks to the lives of the hostages in the absence of clear direction from a senior leader. 이스라엘은 인질을 해치면 끝까지 쫓을 것이니 나머지 하마스 대원들은 즉각 인질을 석방하고 항복하라며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앞서 보신 하마스의 수장 신와르 사망 소식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에 좋은 날이란 성명을 내놨고 해리스 부통령도 정의가 실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향후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강용구 특파원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신와르의 사망에 대해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좋은 날이라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어 어떤 테러리스트도 정의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DNA 테스트를 통해 신와르의 사망이 확인됐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또 하마스는 이제 지난해 10월 7일과 같은 테러를 감행할 능력이 없다고도 평가했습니다. Was a brutal, vicious terrorist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American citizens, Israelis, and civilians from more than 30 countries across the world.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문제 등 다음 단계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운동을 위해 위스콘신주를 방문 중인 해리스 부통령도 이 소식을 접하고 정의가 실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In the past year, American special operations and intelligence personnel have worked closely with their Israeli counterparts to locate and track Sinwar
and other Hamas leaders, and I commend their work. 이어 가자 지구에서 마침내 전쟁을 끝낼 기회가 왔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도 신화루의 사망이 확인된 직후 하마스의 인질 석방을 촉구하고 1년 넘게 이어져 온 전쟁의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중동 사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미국 대선에도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결론은 무혐의였는데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권오수 전 회장의 추천으로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범행을 알진 못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번 무혐의 판단에 이례적인 직접 설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먼저 이혁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모 방조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먼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식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도한 주가 조작에 김 여사의 계좌가 활용된 건 총 6개였습니다. 이 가운데 미리 짜고 거래하는 이른바 통정매매를 했다고 인정된 계좌 3개 모두 김 여사가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는 주식시장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라며 권 전 회장을 믿고 따르면서 투자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주식 매도 당시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렸다는 증거나 구체적으로 연락이 오간 정황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좌를 일임했던 주포들 역시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주 손모 씨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 투자자로 시세 조정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문자 메시지 등이 확인되는 데 반해 김 여사는 이런 정황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계좌를 권 전 회장이 차명으로 이용했을 뿐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앞서 보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4년 반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정권도 바뀌고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은 3번이나 교체됐는데요. 김건희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놨지만 검찰 수사가 너무 늦어졌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자세한 배경은 이시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문재인 정권 사이 충돌 국면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면서 갈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2021년 12월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 조작 일당을 재판에 넘겼는데 김 여사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듬해는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며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다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두 차례 서면 조사를 거쳐 올해 7월 첫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하며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고 이원석 당시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이 갈등설까지 나왔습니다. 수사팀은 수사지연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면 조사가 꼭 필요했고 도이치 주가 조작 2심 결과도 봐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수사팀 결론이 공개된 직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건 처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정치권 소식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현직 경찰이 3억 원 상당의 압수물을 빼돌리다 적발됐다는 소식 저희 MBN이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불과 이틀 만에 이번엔 용산경찰서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압수물을 빼돌리는 경찰관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경찰청은 오늘부터 전국 모든 경찰서를 대상으로 압수물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현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30대 A경사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2년 전 직접 수사했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압수한 현금 수억 원을 몰래 빼돌린 겁니다. 압수물 창고에 훔쳐간 현금 대신 다른 물건을 다시 넣어두려다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B경사가 3억 원 상당의 압수품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돼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전에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오던 중 꼬리가 밟힌 겁니다. 법원은 어젯밤 B경사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행 적발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까? 일선 경찰서에서 압수물을 빼돌리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의 모든 경찰서를 대상으로 압수물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열흘에 간 전국 경찰서에서 압수된 현금을 중심으로 증거물 관리 현황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어젯밤 대전에선 음주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도되는 사고가 나 40대 여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제주에선 그물에 걸린 멸종위기종 붉은 바다 거북이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한여혜 기자입니다. 흰색 SUV 한 대가 중앙선 연석에 걸쳐 있습니다. 차량 왼쪽 곳곳이 찌그러졌고 사이드미러는 부러진 채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왼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음주 측정한 결과 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장작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어제 저녁 충남 보령의 한 주택 창고에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창고 안에 화목보일러가 있어가지고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번진 거거든요. 소방당국은 불씨가 근처에 있던 장작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다거북 한 마리가 그물에 몸이 엉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제주에서 바다거북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움직이지 못해 구조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이 출동해 단단히 얽힌 그물을 제거하자 거북이가 바다 깊숙한 곳으로 헤엄쳐갑니다. 이 거북은 멸종위기종인 붉은 바다거북으로 해경은 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발견할 경우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 수사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걸로 예상됩니다. 새벽 시간대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클럽 DJ 안모 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씨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의결권 지분 대결에 접어든 가운데 법정 다툼 2차전도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영풍 측이 고려아연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문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출근길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 우리나라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도 동해안과 부산을 포함한 남해안에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아침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하늘이 맑게 드러나며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을 본 지 하루 만에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오늘과 내일 사이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북쪽에서 한기를 동반한 북풍이 유입되고 남쪽에서는 더운 성질의 강한 바람이 들어오며 비구름이 더욱 강하게 발달할 전망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최대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부산 등 남해안에도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오후부터는 벼락과 강한 돌풍이 동반될 수 있어 입간판 등 시설물 피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강한 한기가 남아하며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특히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9도까지 내려가고 낮 기온은 1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북쪽의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점차 강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 가을 정취를 느끼러 떠나는 나들이객들은 추위와 큰 일교차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전남 영암군에 있는 한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몰고 있던 1톤 트럭이 접촉사고를 정리하고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트럭의 치인 60대 여성 운전자 2명은 안타깝게도 모두 숨졌는데요. 이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예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상습범이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한 농가를 방문했던 승용차가 농로로 내려가 2차선 도로로 진입합니다. 좌회전하는 순간 지나는 차와 접촉사고가 납니다. 배웅에 나섰던 부부가 놀라 살피러 가는 순간 갑자기 차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사고를 수습하던 60대 여성 두 명이 1톤 트럭에 그대로 치였습니다. 무슨 폭탄 터진 소리인 줄 알았어요. 2, 30m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막 119 전화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 명 모두 숨졌습니다. 그 장날까지 고구마만 보내주셔. 전화도 하니까 안 믿었죠. 지금도 안 믿죠. 현장에는 이처럼 도로 표지판이 송두리째 뽑혀 있고 파편이 널브러져 있는 등 사고 당시 충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50대 트럭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수차례 음주 전과가 있었지만 또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사고 현장은 가로등이나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중형은 술 먹고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이 좀 어둡지 않습니까? 어두우니까 못 본 거죠. 경찰은 50대 가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 유출 사건에 대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학생들은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연세대 측은 그래도 시험은 공정했다 설명하고 있지만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문제가 유출됐다는 또 다른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유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355명을 뽑는 데 17,000명 넘게 몰려 경쟁률 50대 1을 기록한 2025학년도 연세대 논술 전형. 여기에 사활을 건 수험생들은 유출 사건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번 시험은 공정성이 없다. 올해는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하는 내년에 잘하겠다. 학교 측은 시험 시작 전 문제가 유출된 흔적이 없어서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응시생들을 위한 구제책을 검토하는 대신 사과로 가름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부 응시생들이 시험 무효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에 반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시험지를 일찍 배부했다가 회수한 고사장에 있었던 한 학생은 당시 문제를 미리 받고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 사용이 자유로울 때 다른 고사장에 있던 친구에게 내용을 공유했다고 털어놓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팅이죠. 오갖고 마침점 하고 보내고 확인하고 읽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안 읽었다고는 주장은 못하죠. 연세대는 시험지가 가려져 있어 학생들이 문제를 못 봤다고 했지만 여러 응시생이 문제를 본 뒤 정보를 찾아봤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시험지가 한 시간이 충만해 있으면 한 시간이 남는 거잖아요. 핸드폰을 쓸 수 있는 상태에서 그냥 찍어가지고 주말에서 올려서 답까지 내는 문제도 있고요.
휴대전화 관리와 관련해서도 해당 고사장 응시생들은 입실 마감 전 자리 곳곳이 비었을 때 감독관이 한번 안내한 게 전부였고 이후 통제는 없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경찰이 유출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소송 참가자들은 늦어도 다음 주 초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부터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도로를 폭파하고도 그동안 잠잠해던 북한이 폭파 이틀 만에 관련 보도를 내놨습니다. 노동신문 1면에 사진 3장까지 실으며 폭파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진들을 자세히 보면 우리 군이 공개한 영상과 거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북한이 우리 영상을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영범 기자입니다. 폭약이 터지자 연기와 함께 도로의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수풀 사이의 철길은 마치 폭탄이 떨어진 듯 산산조각이 납니다. 북한은 주민들도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경의선과 동해선 폭파 소식을 이 사진들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폭파 이틀 만입니다. 폭파가 적대국가 대한민국의 군사적 도발에 따른 필연적 합법적인 조치라면서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사진에서 이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파란색 표지판과 흰색 가로 등 퍼지는 연기까지 앞서 우리 군 당국이 공개한 영상과 사실상 똑같은 겁니다. 경의선과 달리 사진 속 장소인 동해선 폭파 현장에선 당시 북한 인원이 촬영하는 모습이 식별되지도 않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 감시 장비가 촬영한 영상을 북한이 무단 도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는 뭐 그런 국제법도 제대로 잘 적용되지 않는 곳이어서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폭파 당시에 현장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수습하다가 우리 군의 촬영본을 이른바 불펌까지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북한 노동신문에선 눈에 띄는 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사용해오던 주체 연호가 사라진 모습이었는데요. 북한은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 연호를 사용해왔는데 이제 이 주체 연호의 사용을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더 이상 김일성에 의지하지 않는 자신의 우상화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강재묵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12일 발행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한 페이지입니다. 2024년이라는 숫자 앞으로 주체 113이라는 표기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튿날부터는 이 같은 표기가 내리 사라진 것이 쉽게 확인됩니다. 김일성 주석을 기리기 위해 사용하는 주체 연호가 언론 매체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주체 연호는 지난 1997년 김일성 사망 3주기 당시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원년으로 지정한 북한식 연도 표기 방식입니다. 김일성에 대한 찬양과 우상화를 목적으로 제정했는데 이 같은 표기가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정책 기조를 김정은 시대에 맞게 새롭게 노선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선대와의 일정한 거리감, 단절을 표시해주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통일부는 선대에 의존하지 않는 김정은 독자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최근 경의선 동해선 폭파 소식을 보도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적대국가라는 내용의 헌법 개정이 이뤄졌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은이었던 통일을 헌법에서 지우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 지우기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시급 만 원에 두 아이의 하원 도우미를 구하고 있다며 부모가 내건 자격 조건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 게시판에 아이들의 식단을 맡아주세요라는 구인 글이 올라왔는데요. 8세 남아, 4세 여아의 하원 시간에 맞춰 픽업한 후 저녁밥 먹이고 놀아주는 것이 업무인데 요리를 잘해야 하고 차량을 보유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또 면접에서 요리 테스트를 하겠다고도 적었는데요.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현대판 노예냐며 노동 강도에 비해 시급이 너무 낮다고 분노했습니다. 다만 가게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도 여러 일을 시킨다며 과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네요.
모델 겸 방송인 홍진경 씨가 미국에서 파격적인 패션을 선보여 누리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최근 홍진경 씨가 낮에 얼마나 걸었는지라며 SNS에 올린 사진들인데요. 뉴욕거리에서 올블랙 패션으로 모델 아우라를 뽐내다가도 형광색 복면을 쓰고 위에 선글라스를 걸친 남다른 패션을 공개해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누리꾼들은 죄송한데 테니스공인 줄 알았어요. 혹시 마미손 동생인가요? 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검찰은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대통령실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김 여사의 문제를 겨냥한 3대 조치를 공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텃밭을 사수한 한 대표는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대통령실에 연일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사실상 기소 필요성을 시사했던 최근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중요한 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조치라며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한 대표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 각종 의혹 설명까지 세 가지 조치를 공개 제안했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텃밭을 사수한 다음 날 작심한 듯 영부인 리스크를 정조준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선방했지만 야권의 특검 공세와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까지 여전히 영부인 문제가 여권의 최대 리스크라는 위기의식이 반영됐습니다. 한 대표는 다음 주 초 대통령과의 독대에서도 김 여사 관련 조치를 직접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개가 됐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검찰 해체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 선언했는데요.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건을 은폐했다면서 두 사람에 대한 탄핵까지 예고했습니다. 야당의 반응은 안보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꺼내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합니다. 담당 검사는 물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 대상에 올렸습니다. 시세 차익 23억 원과 공범 유죄 등 수많은 증거에도 허송 세월만 보냈다며 직무를 유기하고 사건을 은폐한 전원이 공범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 준 꼴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해체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머지않아 검찰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돌아보면 바로 그 분기점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안도 예고됐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죄를 저지를 경우 퇴임일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지도부뿐 아니라 당 전체가 이미 공감대를 쌓았다며 최대한 빨리 탄핵 관련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또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비난을 넘어서 더 강력해진 김건희 특검법을 내놨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도 포함시켰는데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했다라며 검찰도 특검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어서 서영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더 강해졌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더해 최근 불거진 명태균 씨 관련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명시를 통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어느 때보다 특검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까지 추가됐습니다.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은 물론 현재 명태균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권력을 남용한 불법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이 역시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마친 뒤 11월 안으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앞서 두 번의 특검법이 모두 재표결에서 막혔던 만큼 상설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 정부 여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명태균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를 왜곡한다면 처벌 수위를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영구 퇴출시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정치 브로커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인데 친윤계에선 명태균 씨와 여론 조작을 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도형 기자입니다. 11.6 재보궐선거 다음 날 친한계 박정훈 의원이 명태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걸 막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론조사를 왜곡하면 벌금형 대신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불신 그리고 정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명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한다는. 여론조사 기관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 등록 취소하도록 하고 한 번이라도 어기면 영구 퇴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공받아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치 브로커들이 설치는 낡은 정치 문화를 일소하고 기득권 구태 정치인들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 있는 친윤계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마치 여론 조작을 한 것처럼 비치지 않겠냐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만 대표 발의한 박정훈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친윤 친한계나 여야의 문제로 바라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수상 발표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별한 감동이었다며 지난 일주일을 돌아본 한강 작가는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계속 글을 써가며 책 속에서 독자들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강 작가가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하며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첫 공식 석상에 올랐습니다. 한 작가는 국내 출판사들이 요청한 노벨 문학상 수상 관련 기자회견은 고사했지만 이번 시상식이 노벨 문학상 수상 이전에 결정된 것이라 예정대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작가는 수상 소감 발표에 앞서 고맙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한 작가는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자신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를 희망했습니다. 저는 제가 쓰는 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한 작가는 지난 봄부터 소설 한 편을 쓰고 있다며 최근 집필 활동 소식도 전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신작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확한 시기를 확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판계에선 한 작가가 쓰는 소설이 2015년 황순원 문학상을 수상한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 2018년 김유정 문학상을 받은 작별과 함께 겨울 3부작이나 눈 3부작으로 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 작가는 12월 10일 노벨상 시상식 전까지 다시 자행을 이어가며 집필 활동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전광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사람을 덮칠 만한 크기의 커다란 무언가가 도로를 막고 있다는데요.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미국 오하이오주로 가보겠습니다. 커다란 호박 풍선이 도로를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차선 하나만 막고 있던 풍선이 양쪽 차선을 모두 막아버립니다. 풍선을 치우려 경찰이 다가가자 경찰을 덮쳐버리는데요. 경찰은 풍선에 깔려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고 한동안 풍선과 사투를 벌이는 듯 했습니다. 경찰이 당혹스러워했지만 무사히 도로 위 풍선을 치워내는데 성공했다고 하네요. 인도네시아의 새 대통령 프라보어가 대선 국면에서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공약 실현을 위해서 단계를 밟아가는 듯한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학생들의 무료 급식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한 끼 우리 돈 1,300원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점심이 제공되는데 학생들 반응이 좋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과 우유, 과일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학교에 가는 게 기대된다는데요. 무료 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발육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국제 미술 시장에서 중국의 희귀한 작품들의 소장 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애호가들의 눈길을 끌 경매가 열립니다. 또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월트 디즈니의 100년 역사를 담은 전시도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은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 손에 빨간 천을 쥐고 고개를 갸우뚱한 채 서 있는 무녀. 머리에는 꽃이 그려져 있고 이마 중앙에는 붉은색 미점이 찍혀 있습니다. 춤을 추는 인물을 도형으로 제작한 점에 비추어 음악과 춤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적 의미가 있는 당나라 채도 무녀용입니다. 도자, 먹, 호박, 비오노 등 다양한 분야의 희귀하고 가치 있는 중국 문화유산 41점이 경매에 나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호응도 좋고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재만은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인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나. 미키마우스와 백설공주, 곰돌이 푸, 스타워즈 겨울왕국 등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마법 같은 순간을 선물해온 월트 디즈니의 100년 역사를 담은 전시입니다. 월트 디즈니 아카이브 컬렉션 중 250개 이상의 작품이 소개되는데 캐릭터가 탄생하는 과정부터 영화의 대본, 소품과 의상 등을 아시아 최초로 공개합니다. 그림이나 소품 전시는 물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주인공처럼 액티비티로 즐길 수 있는 체험도 가능합니다. 토끼, 강아지 등 동물을 떠올리게 하는 생명체는 어린아이의 낙서처럼 자연스럽고 순수한 의식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마이코 코바야시 작가에 의해 특유의 조형 언어로 탄생한 존재는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 숨쉬며 어딘가를 응시합니다. 직관적이고 원초적 표현법이 돋보이는 대형 드로잉 작품 셀프 등 사랑과 슬픔, 강함과 연약함, 희망과 우울 등 명확하게 규정짓기 어렵고 단순화할 수 없는 인간의 심상을 담아 최신작 18점을 공개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LG가 삼성을 꺾고 이번 시리즈 첫 승을 따냈습니다. LG는 1차전과 2차전에서 패하면서 탈락 위기에 몰렸었는데요. 벼랑 끝에 서 있던 팀을 구한 건 LG의 토종 에이스 임찬규였습니다. 가을 야구 소식은 신영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 2차전에서 홈런 8방을 때리며 LG 투수진을 무너뜨렸던 삼성 타선. 하지만 3차전 선발 임찬규에겐 꼼짝도 못했습니다. 최고 시속 146km의 직구에 절묘한 변화구까지 곁들인 임찬규의 투구에
삼성 타자들은 제대로 된 타구를 날리지 못했습니다. 6회 원아웃까지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으며 토종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한 임찬규의 활약에 타선도 힘을 냈습니다. 5회 말 1사 1-3루에서 1번 타자 홍창기가 큼지막한 희생플라이로 3루 주자 박동원을 불러들여 선취점을 가져갔습니다. 홍창기는 이어진 6회 초 수비에서 홈런이 될 것 같았던 삼성 타자 윤정빈의 타구를 담장 바로 앞에서 펄쩍 뛰어 잡아냈습니다. 임찬규에 이어 올라오자마자 동점을 내줄 뻔했던 에르난데스는 안도의 박수를 보냈고 홈런을 확신하고 배트를 집어던진 윤정빈은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수비 덕에 힘을 낸 에르난데스는 9회까지 무실점으로 삼성 타선을 틀어막았고 결국 LG가 1-0 승리로 3차전을 가져가며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팬분들이 오늘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마지막이 아니어서 너무 기분 좋고 4차전, 5차전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에 돌아가실 일 없도록. 4차전에서 끝내겠다는 삼성과 마지막 5차전이 열리는 대구로 가겠다는 LG 플레이오프 네 번째 승부는 오늘 저녁 6시 30분 다시 한번 잠실에서 펼쳐집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쿠팡,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판로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이사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중앙회와 홈앤쇼핑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쿠팡은 로켓 배송 물류망을 이용해 빠른 배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내일 사이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흠뻑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와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곳곳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오전 중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30mm, 경남 남해안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많은 비가 예상되는 영동과 남해안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틀간 강원 영동과 경남 남해안에 많게는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6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날도 급격하게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9도 선에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 모레 아침에는 9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8도, 부산은 21.1도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과 대구는 2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